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게만의 것, 내가 만든 것,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조합. 뭐 내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시그니처 크림 레시피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걸로 당장 갈아타세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크림에 식물성과 동물성을 섞어서 써줬어요. 왜 섞어서 쓰냐면,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그니처 크림 2탄을 할 거예요. 제가 1탄을 되게 추울 때 했던 거 같거든요, 겨울쯤에. 근데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시그니처 크림 2탄을 할 겁니다. 그때랑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당연히 다르지만 우유와 샷을 넣은 곳에도 올려주고 물과 샷을 넣은 곳에도 올려줄 거예요. 그렇게 두 군데다 잘 어울리는 그런 크림을 만들 거고요. 제가 저번에 슈크림 라떼 할 때, 크림에 식물성과 동물성을 섞어서 써줬어요. 그랬더니 왜 섞어서 썼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섞어서 쓰냐면, 식물성과 동물성 크림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좀 극대화시켜주고, 단점은 좀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섞어서 쓰는데, 그 식물성이 이제 모양도 오래 유지되고 광택이 좋고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맛은 동물성이 더 풍부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의 장단점도 있고 저는 오늘 이거를 써줄 거예요. 바로 혼합형 크림입니다. 혼합형 크림이라 하면 말 그대로 식물성과 동물성이 섞여서 나온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해줄 건데 혹시 나는 그냥 이거 말고 동물성과 식물성을 따로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식물성과 동물성 크림을 8대2 비율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시그니처 원대랑은 완전히 다 다른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만들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오늘 총 5잔 분량을 칠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크림이 차가운 환경에서 더잘 처지고 더우면 아무래도 잘 처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용기에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은 이제 스템볼에다가 해주시고 스템볼 밑에 얼음을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스템볼을 올리시고 하면은 차가운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네, 크림을 제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또 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땐 또 시그니처 3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림을 전 5잔 분량이니까 250ml 넣을게요. 한 잔당 50g이 들어가거든요. 크림은 250을 꿀렁꿀렁. 이 모닌의 마카다미아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조금 극대화하고 이거의 맛을 좀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40g. 네, 이제 250g 기준입니다. 이제 카라멜 시럽을 10g만 넣어주세요. 황설탕을 쓸 거예요. 제가 원래 크림 제조할 때 설탕을 넣을 때는 꼭 황설탕을 쓴다는 거. 제가 풍미와 맛을 위해서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요20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넣을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밀크쉐이크 파우더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넣으면 풍미가 훨씬 좀 좋아져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사용한 적도 있고 맛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의 밀크쉐이크 파우더를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사용하시고 계시는 파우더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밀크쉐이크 파우더는 제가 10g만 넣어줄 거거든요. 10g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아이들 들어간 재료들을 잘 섞어 주시고요. 깜빡할 뻔했어요. 이 레몬즙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되거든요. 둘러주시고 이걸 넣는 이유는 크림이 좀 오래 유지가 잘 신선하게 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이 잘 섞일 때까지 섞어주시고 잘 섞였으면 이제 크림을 제조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질감이 너무 매끄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크림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개를 제가 동시에 만들게요. 제가 하나는 물과 샷, 하나는 우유와 샷을 넣어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다 어떤지 맛을 제가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둘다 잘, 정말 잘 어울리는지. 컵에 반 정도만 얼음을 채워주시고, 오늘 얼음 하나도 안 흘렸습니다. 똑같이 100g씩 넣어줬고요. 크림이 광택이 정말 예쁘게 났고, 제가 아까 손에 묻은 거 살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크림을, 잘 모르겠을 때는 제가 잠시만요. 흐를뻔 흐를뻔. 이렇게 큰 통에 제조했는데 나는 여기다 정량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울을 놓고 측정하시면서 재시면서 만들면 되시고, 만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면 되시고요. 요렇게. 어우, 쫀득하고 너무 잘 됐어요, 크림. 얘는 먼저 샷을 부어줄게요. 아이는 샷을 먼저 부어주고 크림을 올리겠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여기 우유를 넣은 곳에도 샷을. 이렇게만 봐도 너무 맛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토핑을 다르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라떼와 그냥 우유 아까 들어간 거랑 물이 들어간 거에 토핑이 약간 달라야 맛이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고, 제가 올리는 거 똑같이 안 올리셔도 그냥 이런 맛,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이 들어간 곳에는 초코 맛으로 올려줄 거고요, 우유가 들어간 곳에는 카라멜 맛으로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코가 들어간 곳에는 물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꼬였습니다. 초코가 들어간 곳에는 또 똑같이 물이 들어간 곳에는 초코 맛으로 토핑을 해주시고, 우유가 들어간 곳에는 카라멜 맛으로 토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스푼을 또 예쁘게 쓱. 여기 카라멜은 뭐 뿌려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스푼을 예쁘게 쓱 올려주시고, 제가 준비한 거는 프레첼이에요. 프레첼 같은 경우를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초코 맛이 나는 그런 초콜릿 커리나 뭐 초코맛 다른 것도, 혹은 카라멜 맛이 나는 다른 종류 이런 거다 써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초코 프레첼은 초콜릿이 들어간, 네, 우리 요 친구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드가 달라요. 제가 찾다가 하나가 품절이 돼가지고 같은 브랜드를 못 샀어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너무 귀엽죠?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두잔 완성입니다. 너무 시그니처스럽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드디어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프레첼이, 제가 카라멜이 너무 작아서 두 개를 올려줘 봤고요. 초코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고 약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크림이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합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 초코 토핑을 한거 먼저 먹어볼게요. 크림 먼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데, 저 약간 이 크림 원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원에서 했던 거는 지금 제가 자신 있었던 그런 조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능가할 만큼 너무 맛있는
크림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 크림 시즌 2 하려고 좀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조합이 잘 돼야 되고 이제 라떼나 뭐 이렇게 다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맛있고 이 정말 물이 들어간 곳에는 초코 토핑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크림은 같은 걸 올려줬는데 제가 여기는 이제 초코 맛을 조금 강조해주고 여기는 카라멜 맛을 강조해주려고 했지만 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시그니처 크림 레시피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걸로 당장 갈아타세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같은 크림이 올라갔는데 지금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우유와 이제 물의 베이스로 다른데 맛이 똑같이 나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크림만 떠먹으면 같은 크림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기 이제 물 베이스에는 제가 초코 파우더를 뿌려줘서 크림의 맛도 이제 처음 딱 들어올 때 맛은 살짝 달라요. 근데 이제 먹다 보면 크림은 똑같기 때문에 크림 맛은 같지만 이렇게 같이 마셨을 때 전혀 다른 음료 같아요. 너무 맛있고, 진짜 이거는 깔끔하고 이거는 묵직하면서 깊고 풍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푼으로 드시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번 시그니처 크림 2탄 너무너무 성공적이고 제 기대 이상 혼자 갑자기 줄였어요. 기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그니처 크림이 없다 혹은 난 있다 하셔도 모두가 너도 나도 다 해봐야 되는 레시피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그니처 크림 2탄 만들어 봤고요. 시그니처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우리만의 것, 나만의 것, 우리 카페에만 있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좀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그니처 크림 2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맛도 제가 보증을 하고요.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에이스 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